Last, the first speaker is from Korea, none other than Seomun University. As you may recognize, Seomun University has been another successful, unique case of innovation. So Professor Yoon Ki-young will make humbly a case of Seomun University. Please. 네, 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윤기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교 선문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우리 선문대학교가 어떠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고민 또 혁신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선문대학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의 혁신 과정과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 수행해왔던 국제화의 노력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국제적인 그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화 르네상스를 선포하고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1972년 성화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91년 선문대학교 로 개명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건학 48년이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현재는 7개의 단과대학과 13개 학부 그리고 24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합대학으로 재학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 이념 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를 양성하고 또 그리고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전문인을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 목표입니다. 이런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은 글로컬 서번트 리더인데 이는 오늘 발표를 쭉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혁신 과정입니다. 급변하는 현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학 이념을 구현할 것인가 애천 애인 애국의 이 건학 이념을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 것인가 또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급변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 대학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내는 그런 인재들은 어떠한 인재들이 돼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서 방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민 과정들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혁신 과정을 도출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을 재설정을 하면서 방향을 일치시켰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국책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고 개선하고 혁신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교육의 혁신을 가져오게 됐고 그거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문제 그 풀이의 중심에 학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혁신을 도입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와 또 산업체와 같이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황선조 총장님이 우리 대학에 부임하셨습니다.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런 고민들을 거듭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 즉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기업체들 과 우리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 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는 학생 중심, 그리고 서로 상생 참여하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을 국가의 국책 사업들을 통해서 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인 CK 사업, 그리고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학부 교육 선진화 사업인 ACE 사업, 또 그리고 대학 교육 혁신 사업, 또 미래 사회의 교육 과정 변화, 또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국책 사업들을 수주함으로써 학교의 특성화, 대학의 체질 개선, 그리고 미래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방법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분야의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브레인 코리아라고 해서 그 두뇌 한국 21 사업을 통해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나가고 있고, 또 링크 플러스로 이어지는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의 대학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나의 스토리,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나의 스토리를 찾고, 또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졸업할 때는 적어도 나만의 스토리를 하나 갖고 졸업할 수 있는 이 단계별 자기주도 생애설계 교육 모델이라고 저희들끼리는 부릅니다. 이런 교육 모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나를 설계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의 체질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각 학과에서는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서 지역 주민 또는 산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산학협력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산학협력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를 반영을 하고 또 그 교육을 실행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저희들끼리는 사이다 교육 과정,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학과에서 이와 같은 사이다 교육 과정으로 대대적으로 교육 과정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다 보면 결국 모든 학과에서 적어도 ICP라고 표현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RCP 프로그램, 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학 교육을 통해서 뭐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우리 그 애리조나 대학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유연한 학사 제도를 갖추기 위한 교육 체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경험을 중시하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으로 교육 과정들을 혁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혁신 과정을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쭉 데이터화시켜서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특성화해 나가는 그 방법으로 교육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뭐 다른 분야 보다는 이 국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지금 좁아진 지구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화를 위한 노력 속에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으로 좁혀드리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국제화 부분의 우리 대학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적극적으로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그 국내 학생들에게는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글로벌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 리더로서 양성이 됨으로써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양성이 됨으로써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그런 노력들을 과거 우리 학교가 개교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인종과 경계를 넘어서 우리 대학이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 대학을 모토로 처음으로 출발했던 프로그램이 3+1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어학계열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적용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3년은 우리 선문대학교에서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자기 해당되는 그 국가에 가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이 3+ 프로그램들은 뭐 현재는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3+1 또는 2+2 이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확대되었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는데 우리 설립자가 구상하셨던 그 세계대회 이런 부분이 1996년 월드 유니버시티 페더레이션으로 결성되고 또 98년에는 아시아 유니버시티 페더레이션으로 결성되면서 우리 선문대학교가 회장교로서 총장대회 또는 다양한 컨퍼런스들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고히 갖춰나갔던 글로벌 네트워크는 현 황선조 총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지금 여기도 몇 분, 특히 안톤 운학처럼 우리 대학 현지에서 우리 선문대학과 같이 협약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부총장 제도를 운영을 하시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43개국에 48명의 글로벌 부총장님이 선문대학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이 산학협력 분야 쪽으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또 그런 쪽의 경험을 나누고 계시는 쪽을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 사무소라고 해서 현지의 거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기 안면이 있는 저희 글로벌 부총장님은 안톤 운학이신데 체코의 우리 글로벌 부총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뭐 미국, 프랑스, 실은 아까 그 발표 조용빈 대표님 그 지역에도 지코 글로벌 협력 사무소가 있고요. 베트남 등지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뭐 글로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이나 현장 실습과 같은 또 창업 캠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하거나 또는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기업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유학생 유치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립대학 중에는 유학생 비율이 1위인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73개국에 약 1,3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고요. 또 그 유학생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 대학으로 인증받아서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 대학 그리고 또 한국어 교육을 가장 잘하는 대학 2등입니다. 1등을 하고 싶은데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국내에서 1등이 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1989년에 한국어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쭉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고 현재 제일 잘 가르치는 2위라고 저희들끼리는 자부하는데 그러면서 2011년 GKS 정부 장학생들을 가르치는 위탁교육기관이 되고 점점 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확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선문대학교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아웃바운드형 프로그램들은 최초의 3+1 프로그램으로 시작돼서 지금은 전공 분야 또는 전공이나 취업 분야의 프로그램 또 그리고 언어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또 교양을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 개 영역으로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고 약 3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우리가 한 만여 명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중에 현재 한 1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국제화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선분대학교의 국제 역량을 바탕으로 더 좁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하는 국제화의 르네상스, 기하려고 하는 국제화 르네상스와 그래서 갖춰야 될 인재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방법론적으로 실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의 장벽 또 그리고 전공의 장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글로벌 캡스턴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만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만에서 또는 한국에 와서 대만 학생들과는 대부분 해마다 주제는 바뀌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장애 문제 그러면 서로 실은 나라가 다른 경우들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같이 고민하면서 직접적으로 나누다 보면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러시아 학생들과 또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이외의 나라들하고도 같이 글로벌 캡스턴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창업 캠프 부분은 문화가 다른 부분에서 서로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서 같이 고민하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같이 서로의 관점에서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글로벌 캡스턴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정제돼서 조금 더 들어와서 각자 발전시켜서 작년에는 이 물리용 드론을 가지고 독일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해서 2014년부터 프랑스 다소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 들으신 이 다소 시스템과 같이 교육협약을 해서 우리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서로 이게 지역적 한계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투린 폴리텍 대학과 또 그리고 거기 같은 모기업인 우즈오토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여름방학에 들어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국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제품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당시에 같이 들어온 그 우즈베키스탄 교수님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시고 나서 현재는 거기서 우리랑 같이 상호 정규 교육 과정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신 것이 다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클라우드 시스템을 동양에서는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화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특히 GVP, 그러니까 글로벌 부총장 또는 글로벌 거점 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작은 기업, 물론 아주 강하고 큰 기업들은 자신만의 능력을 갖고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같이 활용해서 그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고 그 다음은 지금 안토누나 계시는 체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수출 상담회도 하고 있고 저희가 통번역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이런 국제 지역 사회가 국제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3+1부터 시작된 그런 그 저희 국제화의 역량 그리고 지금 다양해진 프로그램 또 넓어진 네트워크 또 많이 벤치마킹 해가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가 좀 더 그 더 하나가 되고 있고 한 사회에서 다시 한번 국제화의 르네상스를 이루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전 구성원이 우리 학교에 있는 구성원이 모두 해외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Find, Live Your Dream이라고 우리 그걸 의미하고 있는 선문 프라이 프로그램입니다. 적어도 우리 선문대학교 입학한 학생은 현재는 한 10여% 정도 되는 학생들이 국제화 역량을 위해서
해외에 직접 경험을 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적어도 졸업 전에는 한 번 이상은 해외의 직접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의 카테고리로 네 개의 트랙으로 정리해서 각 트랙을 학생들이 충분히 선택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화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키우고 싶은 인재는 글로컬 서번트 리더입니다. 뭐 용어상으로는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 그리고 서번트 리더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인성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가장 뭐 자신들의 전공 분야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그 경험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글로컬 서번트 리더를 양성하고 싶고요. 그것이 지금 지구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SDG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글로컬 서번트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 글로벌 가치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선문대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